오늘 부부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 이제 그 성적인 관계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부부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남녀간의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제목의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93년도 책이라고 해요. 고등학교? 그 대학생 때? 그때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주로 주요 테마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거예요. Men are from Mars, women are from Venus. 남자들은 화성에서 왔고 여자들은 금성에서 왔다. 왜 남녀가 다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책 전체에 걸쳐서 일관된 생각은 이제 남녀 관계에서 이해가 제일 우선이며, 이해란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참고 인내하는 이해가 아닌 연습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마음으로부터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참고 인내를 하면은 이게 삭히는 거죠. 이게 누가 한 명이 참는 거예요. 일단 부부관계에서 그럴 때가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점을 경계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다는 와이프가 좀 많이 참는 것 같아요.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은 와이프가 우울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을 하고 대화를 하고 뭐 이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요 차이가 남자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가르치려 들려는 성질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해결하려고 들어요. 이제 가장으로서, 그 저희는 부부니까 가장으로서 그 돈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이 가장으로서의 어깨에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책임감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들고, 여자는 쓸데없는 조언과 보살핌을 제공하려 한다. 그 여자는 좀 사랑이 많고 가족을 중요시하고, 남자는 일을 중요시하고, 대표적으로 그렇죠. 여자는 그러한 남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무시한다고 불평하고, 남자는 여자에게 조종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남자는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곰곰이 생각해 해결하려고 하며 동굴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자는 남에게 모두 털어놓고 이야기해서 해결하려 한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남자는 이제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이제 천천히 생각을 하는데, 여자는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가 좀 다른 거예요. 남자들은 누군가 자기를 필요로 한다고 느낄 때 힘이 솟구치고 마음이 움직이는 데 비해, 여자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낄 때 힘이 생기고 마음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여자는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거고, 관심과 보살핌을 누군가에게 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남자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확실한 변화를 보고 곧잘 오해를 한다. 그들은 그녀를 괴롭히던 문제가 무엇이었던 이제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 사라진 것으로 생각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그녀의 파도가 다시 곤두박질 치면 또 그와 유사한 문제들이 드러난다. 이미 해결된 줄 알았던 문제가 또다시 고개를 쳐들면 남자들은 참을성을 잃고 짜증을 낸다. 이게 제가 남자로서 좀 많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갖지 못한, 느끼지 못한,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감정적인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거나 뭐 직장 생활에 대한 험담이나 뭐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뭐 불평불만을 하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좀 더 하려고 하는 편이라서.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가 않대요. 그 이제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일상적이라고 합니다. 현명한 남자는 여자가 감정의 기복을 억누르지 않고 표출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돕는 방법을 터득해 나간다. 비판이나 요구는 가능한 줄이고, 어떻게 하면 그녀가 원하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표출을 해야 되는 거죠. 여자가 받고자 하는 것은 관심, 이해, 존중, 헌신, 공감, 확신이며, 남자가 받고자 하는 것은 신뢰, 인정, 감사, 찬미, 찬성, 격려이다. 근데 이거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확그 남녀가 이렇게 나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책에서는 그때에서도 그렇고, 뭐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하게 들어가요. 이거는 서로 간의 대화를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건데, 오늘 하루만 사는 게 아니고, 내일도 모레도 살고, 이제 계속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도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서로 간의 신뢰나 남녀 간의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이제, 현실적인 문제, 그 경제적인 문제, 우리 가정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어떻게 뭘로 먹고 살 것인가, 이런 점들도 조금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그 직장 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 이런 그 서로 간의 그 인간관계에는 좀 무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제 일단은 먹고 살기가 급한데 대화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뭐, 대화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하는데, 뭐, 좀 이제 여유가 있어야 몸도 좀 이제 피곤하지도 않고, 너무 힘들지도 않고, 그래야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대화도 좀 가지 시간을 좀 갖고, 전문가도 좀 만나보고,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노력도 좀 하고, 휴가도 좀 가고,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는 없어요. 이 책에서는. 그 이제, 저는 그런 부분도 중요한 거죠. 왜, 그것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건데. 뭐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이제 이 부부관계에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서로 같이 사는데 마음이 맞고, 그리고 같이 으쌰으쌰를 해야 그 힘을 받아서 무언가 원하는 결과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런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은 밖에서는 좀잘안 보여요. 워낙 개인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부부 간의 흠을 뭐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이야기를 하거나, 뭐 공개적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거나, 뭐 쉐어를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 이제, 그게 뭐 추천이 되지도 않고, 뭐 따로 찾아보지 않는 이상. 뭐 그렇다고 뭐 저희 부부가 엄청난 문제를 겪고 있다, 뭐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점들도 중요하고, 뭐 배우고 노력을 해야 된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같이. 저도 양보를 하고, 최근에 와이프를 좀더 많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와이프의 이야기를 좀더 많이 들어주려고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기보다는 대화를 많이 들어보고, 그 공감을 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뭐 쉽지는 않죠. 뭐 서로 간에 불만사항이 계속 있는데, 이 부부관계에서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는 게 있어요. 저 어느 시점에서는 확실히 좀 이렇게 풀어주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엄청 이렇게 후회할 수 있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안 되려고 계속 제 자신을 좀 뒤돌아보려고 합니다.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와이프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네. 마지막으로 명언 하나 소개해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인데, 미친 짓이란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Insanity,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and expecting different results. 아이가 좀 이상한데요. 아무튼 뭐 같은 이야기죠. 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를 하는 거는 이제 미친 짓이다라는 이야기인데, 다른 결과를 기대를 하면 내가 하는 행동도 좀 바꿔봐야지만 되는 거죠. 상대방 탓만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이제 저도 변화를 좀 이제 주어보도록 노력을 하고, 뭐 딱히 내가 잘못한 게 없을지 몰라도 좀더 잘할 수도 있고, 좀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